적절한 복용량이 따로 있나요? 왜 복용 용량이 다른가요? 왜 처방이 필요할까요? 언제 복용해야지 계속 복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이 먹는 뉴욕시들은 적절한 복용량이 따로 있나요? 적절한 복용량은 여러 가지 실험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미녹시딜이 한 알에 5mg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5mg이 반알이죠. 그래서 2.5에서 5mg이 남성에서 추천되는 얘기고 처음에 2.5로 시작을 하고 부작용이 없으면은 이제 한 알로 증량을 하는 게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고 여성은 보통 체구도 작고 아무래도 저혈압인 분도 많고 그래서 부작용을 좀 더 우려해서 여자분들은 1.25mg 그러니까 4분의 1 용량이죠. 4분의 1에서 2.5mg까지가 여성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성, 여성은 왜 복용 용량이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중이 다르고요. 다모증이라는 부작용이 약간 용량에 있어서 제일 우려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남자는 좀 구렛나루나 수염이나 이런 데 몸에 털이 생겨도 뭐 크게 뭐 깎으면 되고 좀 덜 신경 쓰지만 여자분들은 좀 더 신경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런 다모증 우려하는 것 그리고 저혈압인 여자분들이 저혈압인 남성인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저혈압 부작용도 여성이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서 좀 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혈압 환자랑 또 다른 비추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바르는 약으로 하시고 또 신장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먹는 미녹시딜이 왜 처방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르는 약은 정말 많이 발라야 그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먹는 약은 반응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르는 약은 일반 의약품 그냥 약국에서 바로 사실 수 있는 약이 반면에 먹는 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뉴헤어에서도 이 먹는 미녹시딜 처방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과거 제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바뀐 게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 블로그를 제가 그 썼던 데모리 블로그 10년 넘게 됐죠. 그 블로그 글을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게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블로그나 그 유튜브에 것들을 남겨놓는 거는 제가 또 생각이 변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놔두고 있고 저도 논문들도 보고 저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바뀌어서 한 2, 3년 전부터 제가 미녹시딜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미녹시딜 언제 복용해야지 약이 잘 들까요? 네, 식전 식후 상관없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시간대에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쭉 계속 복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 아직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두타스테리드만 해도 최근에 5년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2009년에 나왔는데 근데 이건 이제 재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 연구 결과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워낙 저용량으로 쓰거든요. 지금 저희가 남자 기껏해야 2.5에서 5mg 근데 이게 하루에 40mg 하루에 8알까지도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 혈압 조절용으로는 근데 워낙 먹는 미미하게 먹는 양이기 때문에 장기간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성인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복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얘기를 드리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먹는 미녹시딜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의 네. 가격은? 미녹시딜은 굉장히 싼 약이에요. 사실은 먹는 미녹시딜은 바르는 미녹시딜보다 더 저렴하고요. 1960년대에 나온 약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약은 아닙니다. 왜냐면 수지타산이 별로 안 맞아요.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미녹시딜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보면 현대약품에서 나오는 미녹시딜이 한 알에 130원 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90일, 그러니까 3개월 먹으면 11,700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인 건가요? 한 달에 4,000원이 안 되네요. 3,900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알로 먹는다고 해서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네요. 왜냐하면 약사님이 이게 커팅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거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잘라 드시면 이거의 절반이 되겠죠. 9,000원이면 한 달에 4,500원이면 이제 드실 수 있는 약인데 약사님이 잘라주시면 비슷해요. 120원이니까 3,600원이네요. 저희 병원 근처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먹는 미녹시딜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또 남겨주세요. 댓글에 제가 또 답변 확실하게 잘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